우와, 저게 뭐죠? 오, 대박인데요? 저게 뭐지? 오, 저거 타고 낚시하면 대박이겠는데요?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넘버원 주전낚시 버라이어티 쇼 쉔크 탈출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네, 여러분, 눈곱 떼시고 물 한잔 드시고 정신 차리시고 모두 모두 빠딱빠딱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춘이 왔는데요. 그래도 아직 날씨는 파이어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워 자빠졌네요. 암튼 오늘 우주의 기운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설날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고기 한 마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주문진에 신리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에 나와있는데요. 여기서 도달도달 도달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S를 붙였다는 거는 한 마리만 잡겠다는 뜻이 아니겠죠. 어허, 한 시간째 이 모양인데 계속 있다보면 요 앞에 작은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꼼짝을 안하냐. 다른 데로 포인트 옮기기는 또 시간이 애매하고, 아유, 미쳐버리겠네.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한 탱이도 없냐, 응? 어? 아이씨, 아이, 너무 그지 같은데요? 채비를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아, 용왕나으리,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. 정신나간 도달스 딱 한 마리만 걸어주십 쌉싸리 와요. 에? 아,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코딱지 여러분들 때문에 욕도 못하겠고 오늘 야심차게 나왔는데 이러시면 아니 돼요. 왜 나만 그런 거야?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? 아이, 미친 대기들 물어. 아무거나 하나만 물어, 씨. 아, 이런 개나리. 아이, 스발로무스키. 아무래도 오늘도 호로록 말아먹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사방팔방으로 다 던져봐도 입질이 없어요. 거기다가 지금 바람까지 많이 불어갖고 저기 다리 밑으로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바람은 덜 부는데 아무래도 좀 그지 같죠? 고기 없을 것 같은데. 예, 조금만 해보고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. 포인트를 또 옮겼는데요. 그림이 조금 그지 같죠? 예,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, 암튼 여기가 오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와, 엄마야, 여기 물고기 시체 있는데 엄청 커요. 이게 뭐지? 풍어인가? 뭔지 모르겠네. 오, 암튼 엄청 커요. 여러분, 오늘도 깨끗하게 호로록 말아먹었습니다. 면목이 없네요. 암튼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끝나고 다시 불사신처럼 부활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